목소리만으로 진짜 스타를 찾아라 히든 보이. 반갑습니다. 서태훈입니다. 제 옆에는 리얼 사운드 전문가 유민 사운드님 나와 계십니다. 반갑습니다. 소리 전문가 유민 사운드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지금부터 네 분의 실루엣을 보여드릴 텐데요. 단 한 분만 개콘을 찾아주신 진짜 스타가 되겠고요. 나머지 세 분은 스타를 따라하는 개그맨이 되겠습니다. 여러분은 오로지 목소리만으로 진짜 스타를 찾아주시면 되는데요. 과연 어떤 스타분이 와주셨을지. 첫 번째 스타. 아, 저는 어릴 적 이분을 보면서 이 MC의 꿈을 키웠던 것 같습니다. MC계 대부 허참 씨입니다. 아이 나청이. 안녕하세요. 가족오락과 최종 점수 몇 대 몇 허참입니다. 우와! 똑같아 똑같아. 자,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. 두 번째 분. 저는 이분을 여기서 뵐 줄은 사실 생각도 못했습니다. 아니, 오늘 이분 나와요? 예. 아, 이분이 원래 나올 분이 절대 아닌데 요번에 영화 찍고서 그거 홍보한다고 나오더라고. 소개합니다. 명품 배우 한석규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 한석규입니다. 저 이번에 그 천문이란 영화를 해가지고 제가 왕 역할을 맡았거든요. 잠시만. 그 영화를 그 디테일하게 홍보는 하시면 안 됩니다. 잠깐만. 지금 현재까지 두 분 다 진짜로 찾아주신 스타 같거든요. 자,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분 역시 MC 아니요 영화계 대모죠. 소개합니다. 김수미 씨입니다. 돈 없어 쓰쓰지 먹는 나한테 잔댔다. 젠젠젠 젠틀맨이다. 네, 안녕하세요. 영화배우 김수미입니다. 와, 잠깐만, 이분이 진짜 선생님이신 것 같은데. 자, 좋습니다.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. 야, 이분 정말 요즘 가장 핫한 분이죠. 먹방계 요정 이영자 씨입니다. 안녕하세요, 이영자예요. 잠시만요, 조금 뭐가 아니 참 일부러 아닌 척 하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. 자, 유민삼 씨, 예예. 우리 유민 사운드님. 예예. 지금 네 분의 인사를 들어보셨는데, 예. 이 사람은 진짜 가짜다. 감이 어느 정도 오십니까? 예, 일단 저기 세 분 나오셨고요. 아니, 네 분이 나오셨어요. 예, 아니, 마지막 분은 뺍시다. 마지막 분은 확연하게 좀 많이 틀린 것 같은데요. 예예. 자, 일단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건 김수미 선생님 목소리 하는 분입니다. 예? 왜냐면 김수미 선생님 목소리 개그맨들이 많이 흉내낼 수 있거든요.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. 제가 알려드릴게요. 김수미 선생님은 성대모사 할 때 약간 코 막힌 소리만 나면 돼요. 이런 거. 일단 코를 막아봐. 코를 막으면 된다고요? 2020년을 잘 대기해주세요. 히든 보이스 잘 대기해주세요. 저희 코너는 막혀주세요. 야! 절초! 아이, 됐어. 내가 막혀. 코 막고. 예. 이놈의 자식은 입만 열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와. 야, 내 목소리가 그러냐, 인마. 아이고. 맞았어. 맞다.